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 기스의 아들에게 예, 무슨 일이. 이전 말씀들이 예, 계속해서 이 내러티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사울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성경에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흐르다 보면 자칫하면 거기에 매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겸손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나중에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순종해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 벌써 이 상식 라인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듯이, 또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이전이었다고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선택하시냐면 이 낮은 자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자들을 부르신다. 예, 겸손한 자의 교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낮은 자의 교만은 봐주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데 그것을 무기 삼아서 교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드러내놓고 뻐기는 게 차라리 귀여울 뻔했습니다. 짐짓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네, 이것 하나님이 별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드러내놓고 좀 자랑하는 사람은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그 가운데서 교만한 것은요, 때로는 악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질을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에는 이미 한계와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몸이 아프고 세월이 지나니까 뭔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 옆에 분에게 새벽이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래 부족하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래. 예. 그건 하나님의 fail construction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실패자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짐짓 겸손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은사를 개발할 필요도 없겠느냐? 이건 분명히 더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좀 맞아야 된다고요. 왜? 왜 바로 거기서 그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네.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누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시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따로 구별을 해서 부릅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집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새벽기도는 꼭 본인의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지킨다. 본인이 설교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목회적인 금과 억조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집회를 먼 곳에서 집회를 저녁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차를 몰고 밤에 한밤중에 어떨 땐 막 새벽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본교회 가서 새벽을 드린다. 그게 이제 본인이 세워놓은 원칙이라 그걸 죽어도 지켜야 된다. 죽으면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죽어도 지켜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뭐 졸음운전일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근데 차가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차도 좀 튼튼했겠지요. 그런데 안 다치셨어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새벽기도를 본교회 와서 늘 해야 되는 거를 철칙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나 봐. 자,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차 뒤집어져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예, 큰일 나실 뻔 알았어요. 돌아가실 뻔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자랑하는 거 아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슈퍼맨처럼 그러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야 되죠. 그렇죠? 예. 뭐 인터넷 영상 같은 데 보면 뭐 염소나 이런 애들이 왜 댐 같은 데 거의 수직벽 같은 데 올라가는 거 보죠. 예. 그래가지고 한참 높은데 거의 수직벽인데 뭐 수직은 아니죠. 예. 약간의 경사가 약간 있는 그런 댐의 벽을 염소 같은 동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진 올라가.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일단 뭐 고소공포증이 걔들은 없는 거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겠죠. 그런 신경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지. 우리는 그림만 봐도 아찔하잖아요. 아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애들 말로 이 겁신경, 겁을 먹는 겁신경 하나 없애버렸으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뭐 다치더라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로 특별히 지키신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걸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쓰신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자질과 성품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결된 능력을 찾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직장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과 또 구체적인 스킬들은 연마해야 되는 거지 배우고 갖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자질과 성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익혀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성품도 기댈 게 없어. 성품도 기댈 게 없어요.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복음과 안 맞아요. 신약성경과 안 맞아. 그래서 신약성경과 안 맞는 구약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율법적이라고 불러요.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고 그랬죠. 율법적은 율법이 있다는 것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맞지 않아. 그래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지를. 순종이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의 선택지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예스라고 말하면 그는 이제 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지를 받아들일 때 그는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러분? 내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날따라 뭔가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거는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가 갈급함을 표현했을 뿐이죠.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인정해 주셨죠. 너의 갈급함, 내 갈급함, 갈급함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은혜를 불렀다, 주님의 그 긍휼을 불렀다는 것은 아니죠. 그가 목말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의지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선물인 이유는 그거죠. 믿음은 은혜를 내가 붙잡는 건데, 주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건데 내가 붙잡은 것을 왜 선물이라고 말하는가? 붙잡아야 될 상황은 주셨지만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울에게 하신 일, 어떤 사람을 왜 부르셨는가? 그가 순종과 겸손의 태도를 보였다. 그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지만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울이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또 암나귀를 찾으라 그러니까 5만 대를 달리면서 찾고 아빠 걱정하시겠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완악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긴 하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채우기에는 택도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DNA를 가지고 나는 평생 한 길을 걸어왔어요. 주님이 나를 그것을 예쁘게 보신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네,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고백하는 거예요. 본래 근본이 우리 DNA가 반역자고 배신자이고 그리고 죄와 욕망에 하수인이 되었던 인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구약 읽더니 하나님께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으셨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부족한 성품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예, 그나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나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왜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쓰시고 왜 기드온을 들어쓰셨는가 거기에 일반적인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무슨 신앙서적들이 이런저런 제목들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강점으로 승부하라 그래서 쓰신 거고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비처럼 내리는 이슬을 예, 뽀송뽀송하게 말려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 일반적인 법칙을 찾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말려는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했기 때문이죠. 믿음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죠. 저는 사사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신앙 원칙을 찾아낸다는 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검증해 보지 않으면 구약은 말씀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이야기를 많이 대입시켜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많이 대입시켜서 묵상이 재밌어지는 것을 봤는데 제가 가끔씩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과 복음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기 판단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자기 상식을 넘지 못해요. 상식을. 물론 그 상식이 굉장히 넓으면 어떡하냐? 좋겠죠. 그러나 말씀은 상식에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식이라는 건 세상 상식일 뿐만 아니라 신앙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원칙 몇 가지를 놓고 말씀을 자꾸 거기다 갖다가 맞추면요. 사람이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에서 자꾸 떠나게 돼요. 그래서 큐티가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재미가 있어질지도 모르죠. 자신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이야기들이 주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내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러다 보면 견강부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캐스팅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는 대로 길거리 캐스팅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길거리에서 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안퀸드겐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미리 얘기하잖아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뽑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뽑는 것도 그것이 정말로 왕을 뽑는 게 유익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왕을 원하지 않았다가 왜 허용하실까? 사울이 나중에 불순종할 걸 알면서 왜 뽑으셨을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분의 안배를 우리가 어떻게 미리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내일 주일 말씀에 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말할 때는 왜 나의 소원은 왜 항상 가로막히지?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캐나다를 가고 싶어 했는데 왜 독일로 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우리가 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렇게 물을 때는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전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문자 그대로 독일어의 곳테스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때 써요? 잘 모르겠다는 데 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오늘 말씀은 잘 모르겠어. 그런 말씀은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뭐야? 잘 모르겠어.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메뉴를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시고 나와 함께 가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까먹으셨어. 저 지금 나사렛인데요? 나사렛.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나사렛 왜 갔지? 내가 하박국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면 저 왜 보내셨는데요? 왜 제가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참, 남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저는 순종한다고 그럴까요? 예. 벌써 마음에 분이 나잖아요. 제가 이 말만 하는데도 분이 나려고 그래. 자기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억울한 게 막 생각나려고 그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죠. 미리 아는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예, 씻어서 오늘 사무엘상의 얘기로 말하자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릴 때 머리를 깎으러 이발관에 가면 예, 어머니하고 가든지 아버지하고 가든지 한쪽에서 앉혀놨다가 예, 머리를 깎으라 그러면 여기다가 예, 보자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면 보자기를 미리 씌워놔요. 미리 딱 씌워서 여기를 꽉 묶어가지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쓰고 앉아있으면 꼼짝없어. 이제 조금씩 머리 깎는 거야. 조금씩 머리 깎는 거야. 대기석에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를 깎으려면 무슨 기름을 부어요? 예,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뻗친 머리, 말을 잘 안 듣는 머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이발하시는 분의 손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귀를 죽여놓는 거죠. 그게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주님은 쓰실 수 없죠, 우리를. 게다가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새 마음을.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제부터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다시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둬들이세요. 기름 부으심을 거둬들여요. 네. 그래서 쯩 내놔. 그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네,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백이면 백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시는가? 늘 주시죠. 늘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인간의 편에서 늘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거부하면 그만큼 그 다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어요. 내 편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늘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은혜까지는 우리가 돌이켜요. 근데 세 번째 은혜는 거의 마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악용하는 자리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편에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성품이 변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열심히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손편지로 그것도 젊은 여자 이름하고 그 받은 우리 남자 집사님이 실명으로 정성껏 보냈다. 제 아내가 보더니 별로 정성껏 쓰지도 않았네 뭐. 근데 남자 집사님이 보기에는 예쁜 여자 글씨로 이름이 실명인데 저는 그 실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많이 들었던 듯한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정성껏 그 대신에 더 궁금하면 사이트에 들어오세요. 여호와 증인일 수도 있겠고요. 거기도 뭔가에 미혹된 자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여호와 증인을 빙자한 다른 범죄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라버리세요. 예, 인질범을 불쌍하게 여기면 인질이 죽어요, 여러분. 들어오는 적을 불쌍히 여기면요 국민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다 옳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방법을 얻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법 알고 싶으세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말해요? 왜? 아니 누구나 믿을 권리는 있잖아요. 약간 조금 잘못 믿어도 열심히 있고 순수한데 순수한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집을 열심히 지었대요. 그런데 무너지게 지어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잘 지은 거 아니죠. 그건 열심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예, 성품이 일그러지고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의야. 제가 우리 개혁자들과도 자주 나누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가의 보도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자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쓸 다른 말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뭐 복음의 일꾼, 뭐 배달의 민족이 생각나요. 뭐라고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게 어떤 이즘이나 나에게 그게 어떤 전매 특허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내가 복음주의자라는 말까지 쓰겠어요. 예,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 안에는 그런 주의가 많아요.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 무슨 신칼빈주의, 웨슬레주의, 무슨 주의, 주의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들에게만 깨달은 어떤 특별한 전매특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어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고 미리 예고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안 주시냐?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네? 어떤 나라가 기차를 운행하는데 그 교통 시각표를 정말로 정밀하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컴퓨터로 다 관리하겠지만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왜 생각해놓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사고는 나죠? 확률은 적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계획을 잘못 세워서는 아니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올 때 사고는 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비를 세워놓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계획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외적인 요인이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시뮬레이션 하신 거죠. 그런데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된 것은 예 하나님의 책임일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계획한 그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서 이제 사울이 떠나서 몸을 돌이킬 때에 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를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새 마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가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예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는 제사장에게 헌정하는 그 떡이 그대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의 격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에게 예언과 징조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한 자락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하는가 하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인가 하는 말이 속담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언을 마치고 이제 사울은 돌아갑니다. 어디 갔었느냐? 예, 암나귀를 찾다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더냐? 암나귀는 찾았다고 그럽디다. 정말? 예, 암나귀 찾은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믿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장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 시차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 10년이 정말 하루만도 못하죠. 어제도 제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긴냐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분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 더 어려웠어도요 금방 지나갈 텐데요. 예,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평생 속을 썩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던 권사님이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그 앞에서 눈물 지면서 아쉬워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럴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 고생스럽고 눈물겨웠던 그 지난 날이 한순간이구나 이분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는요 그 시차라는 것은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징조와 예언대로 하시고 암나귀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좋은 일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몫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마음이 이탈하고 발걸음이 떠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금기 질문이야.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엔터키. 니네 교회에서 다 하던데 왜 남한테 물어보니? 그런 거죠. 네. 엔터키죠. 순종의 엔터키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좋은 프로그램을 샀으면요. 예스. 네. 야를 계속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프로그래머가 되면 되죠.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쓰면 프로그래머가 지시해놓은 초기값으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라면 하고, 예, 자동 설정 해놓으라고 하면 하고, 미리 저장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싫으면 자기가 프로그램 짜야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세상,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눈물 짓지 마세요. 하나님, 어쩌다가 여기까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즉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면 곧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 어떻게 펼쳐가실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작은 환란, 암나귀 찾으러 다녔던 작은 시련들, 또 헤어짐과 아픔들, 인생으로 살다 보면 깨닫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덤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한 번도 지루하지 않게 하셨죠. 네, 교만할 틈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방심할 틈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멋진 연출자이시죠. 그리고 시련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보니까 다 은혜의 복선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복선들을 깔아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시선은 버리세요. 작가의 시선은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아니까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줄, 하나님이 가끔 출타하고 오시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달 계획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1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봐야 될 거예요.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어디 출타하셨어요? 예. 조금 영리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해요. 2차 세계전 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고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도대체? 저는 없겠어요, 저는요. 저는 없겠어요. 저는 복음을 만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아도 저는 말은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미 그 얘기는 이미 접었어요. 왜냐하면 저야말로 이미 죽었는데,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감기가 이틀 간다고 하나님 왜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미. 여러분의 생명록은 덤으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을 또 묻는 거예요. 뭐가 또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얘기라. 아,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죽고 싶어요? 예. 자녀가 죽고 싶어요. 그럼 부모한테 대한 불효예요. 이 나쁜 놈. 어디 부모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 죽고 싶어요. 그건 불효죠. 안 되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건 허용하지 않으세요.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비 있어도 우리는 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서고 금원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았던 우리 인생은 어깨가 더 있었다고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말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키 커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덩크 못하기는 똑같은데. 네, 키 큰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사울이 키 커서 뭐가 어쨌다고요? 뭐가요? 네, 하나님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불순종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힘있게 역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랬을 인생이잖아요. 그랬을 인생이라고 고작해봐야, 자기의 가능성 가지고 암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잘 돼봐야 나중에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게 원래 자기 DNA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나라를 구할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잊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었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전하게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 임했죠. 거기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가 그 편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을 그 편에서 부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시죠.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서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나의 의는 오직 이것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생으로, 10년으로, 20년으로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원망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기의 동료 사도 야고보가 참수를 당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목숨 주님 앞에 맡겨 있고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이집트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는 아주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요. 저희가 알았어요. 저희하고 떨어진 얼마 바로 안 되는 곳에서 테러가 나가지고 폭탄이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웠어요. 네. 마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뉴스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다 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없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할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주시는지 누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주권에 우리는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옮겨내야 되는지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부요하게 하시기를. 그분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오리무중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날마다 더 명쾌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고 더 부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